우리는 이제 삼각함수가 포함된 삼각 방부등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들아, 방부등식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구하라는 말이야? 얘들아, 대답. 누구 구하라는 말이야? X 구하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다항식이나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1차, 2차 뭐 이런 것처럼 그냥 X에 뭐 대입해서 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삼각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각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 네. 일단은 이거부터 봅시다. 삼각함수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기초 지식. 자, 삼각함수가 사인 함수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네. 이렇게. 잘 그리지? 오, 역시 경력자. 자, 이렇게. 그럼 봐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삼각함수가 무슨 대칭이야? Y축 점대칭.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해. Y축 대칭이라고? 아니네요. 점대칭. 뭐라고? 아, 점대칭이구나.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알겠지? 예. 한 칸을 갔어. 한칸 가서 이렇게 했어. 무슨 대칭이야? 축 대칭. 뭐라고? 축대칭. 이해되시죠? 네. 한칸또 갔어. 그럼 얘는 무슨 대칭? 다시 점대칭. 다시 무슨 대칭? 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사인 함수도 그렇고 얘들아,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점대칭, 축대칭, 점대칭, 축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자뭐 y는 어떤 이런 함수가 있어, 이렇게. y는 k라는 함수가 있어. k는 0보다 크겠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당연히 얘를 우리 x1이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뭐라고 해볼까? x2라고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두 개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문제를 내면, x1 더하기 x2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x1과 x2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없는 각일 수도 있어. 우리가 특수각만 알잖아. 누구만 안다고? 쉽게 특수각. 말하면 30도에 대한 거, 6분의 파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 대한 건, 쉽게 말하면 낮은 산, 중간산. 중간산, 높은 산에 대한 값만 아는 거야. 나머지 값은 모르는 거야.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뭐 x는 또 얼마인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뭐는 구할 수가 있다고? 합은 구할 수가 있어. 합은 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축이 바로 뭐야? x 이퀄 한 칸이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1과 x2는 이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야? 축대칭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의 합은 이거의 몇 배? 두 배. 2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된다? 파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대칭, 축대칭 이렇게 어쨌든 삼각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이러한 점대칭, 축대칭이 한칸 움직일 때마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K야, 여기가. 이게 Y는, 잘 봐봐, 마이너스 K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값과 이거 두 개를 더해봐라. 그러면 우리 구할 수가 있다고. 더해봐라라고 하면 이 값이 얼만지, 이 값이 얼만지는 내가 뭐 하더라도, 모르더라도, 아, 니네 둘이가, 니가 K고 니가 마이너스 K잖아. 그러면은, 아, 여기 있는 X2하고 얘는 X3라고 하면 이두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 관계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야? 한 칸? 두 칸. 두 칸이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 그거의 두 배니까 2 파이. 이렇게 계산한 거야,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대칭 관계 당연히 이해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그냥 진짜 어려워, 이쪽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이 분위기는 좀 잡았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조금만 더 보고, 문제 갑시다, 본격적으로. 아니, 개념 갑시다. 자, 사인이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한 개만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y는
sin x에 대해서 자, 두 개로 해 볼게. sin x equal 양수. 뭐라고? 양수. 그다음에 sin x equal 음수 두 개만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지? 양수니까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은 여기를 지나갈 거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얼마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겠지? 응. 그래서 만나는 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x1과 x 뭐가 생겨? 2가 생긴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뭘 구하라고? 합. 이쪽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이 대칭성 때문에 알겠지? 응.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 둘이가 어디에 대해 대칭이냐? 라는 거고, 아, 여기의 위치가 한 칸이니까 2분의 8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너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사인 이퀄 음수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여기가 x3가 되고요, 여기가 x4가 된다 라고 한번 해보고, 이 x3와 x4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한 칸, 두 칸, 몇 칸? 세 칸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되는 거잖아. 네. 세 칸이라는 이 x값이 바로 뭐냐면 2분의 몇 파이? 3파이거든. 한 칸 할 때마다 2분의 파이니까. 됐죠? 네. 그럼 이거의 2배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아, 3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기본으로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장착해야 될 거야. 네. 사인 이퀄 양수의 2분의 합은? 파이. 근데 왜 파이냐? 사인 그래프를 잘 연상 지어봐. 사인 그래프 태극마크이기 때문에 앞에서 양수값을 갖고 뭐라고? 앞에서 양수값을 갖고 뒤에서 뭘 갖는 거야? 음수값을 가져. 앞에서 양수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양수인 거의 합과 음수인 거의 합이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결론적으로 양수와 음수의 합을 다 더하면 4파이야. 사인도 4파이고 코사인도 뭐가 되는 거야? 4파이야. 결론적으로 코사인은 이따 그리면 알겠지만 2파이씩 똑같아. 코사인 이퀄 양수나 코사인 이퀄 음수가 2파이로 똑같아. 근데 사인은 그래프가 앞에서 양수를 먼저 갖고 음수를 갖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아, 4파이를 1대 3으로 나눠 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양수는 파이, 사인 음수는 뭐가 된다고? 3파이가 된다라고.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걸 암기를 해야지 그냥 암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갑시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셋 이렇게 넷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코사인 함수야. 알겠어? 자, 그러면 코사인 양수 이렇게 해볼게. 코사인 음수 이렇게 해볼게. 알겠지? 네. 얘네들은 둘 다 어디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한 칸, 두 칸이 되겠죠. 즉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파이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x1과 여기에 있는 x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3하고 여기에 있는 x4, x1과 x2, x3, x4는 모두 이거에 대한 대칭이므로 코사인 이퀄 양수나 코사인 이퀄 음수 얘네 둘 다 뭐가 된다고? 2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 정도를 우리가 기본사항을 일단 가지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위원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단위원으로 푸는 경우는 일단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게 조금 쉽기는 해. 이게 알겠니?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제한적이야. 그리고 오히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단위원 가지고 푸는 거는 그래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숙달하시잖아. 단위원은 그냥 한 30만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가 돼. 근데 처음에 단위원으로 공부하면 함수 그래프를 보려고 안 해. 단위원이 좀 편하니까. 설명해줄 거야 나중에. 지금은 단위원이 아니라 뭘로 보자? 그렇지, 그래프로 보자. 왜? 우리는 함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위원은 약간 좀 편리하게 보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래프에 치는데, 그래프에. 알겠죠? 네.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sin x equal 2분의 1을 풀어라는 얘기는, 그냥 직접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야? 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네. sin equal 양수네? 잘 들어?
쌤 말 잘 따라가. 사인 이퀄 뭐라고? 양수. 그럼 x1하고 x2라는 두 각이 있게 두 값이 있겠지. 네. 두 개 더하면 얼마야? 파이. 파이야. 얼마라고? 파이. 그치? 네. 파이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1부터 한번 구해 볼게. 자, 사인 2분의 1. 사인 2분의 1이면은 낮은 산이야, 중간 산이야, 높은 산이야? 중간. 다시 잘 들어. 45도는 이렇게거나 사인이거나 사인이나 코사인은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2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여기 값에. 루트 2가 안 들어가면은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밖에 탄젠트가 1이야.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사인 코사인 루트 2가 들어가면은 4분의 파이야. 근데 루트 2가 안 들어가면은 얘하고 얘인데 이거 이거잖아. 2분의 1. 맞지? 네. 니네 이거 한 1000번 써보게 시킨다. 그렇게 할까? 자, 2분의 1이야. 그럼 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가,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요? 6분의 파이. 얘가 6분의 뭐란 얘기야? 파이란 얘기야. 그럼 두 번째 얘는 누가 되냐? 누가 되겠어? 아까 우리가 사인 이퀄 양수는 두 개 합쳐서 얼마라 그랬어? 파이라고 했지. 근데 하나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구할 거라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쫙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 몇 점에서 만난다고?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게 특수각이니까, 무슨 각이니까? 특수각이니까 삼각 함수의 값을 직접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이게 특수각이 아닌 뭐 3분의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낸다고. 왜 그러냐면 3분의 1이 나오는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1이 되는 이 각을 우리가 몰라. 우리가 아는 게 결국에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만 외우면 알면 돼. 그냥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밖에는 몰라. 다른 산은 몰라, 우리는. 알겠지? 네. 자,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아, 2분의 1이 되는 사인 값은 누구냐?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알겠어? 네. 그럼 당연히 얘일 거 아니야. 아, 네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아,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돼야 돼.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얘하고 얘 두 개를 더한 게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파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 하나를 구하면 나머지 얘는 두 개 합쳐서 파이 만들어지는 걸로 구해버리면 뭐 하는 거야? 끝난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코사인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은 코사인 x 이퀄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2분의 1이라는 게 특수각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거 뭘 속에 빨리 집어넣어라. 응?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1이겠지. 네. 그러니까 아,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는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파이야.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누구냐, 그 얘기지. 그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코사인은 코사인 이퀄 양수나 코사인 이퀄 음수나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의 합은 무조건 뭐라고? 2파이라고. 뭐라고? 2파이라고. 방서혁! 대답 안 했지. 뭐라고? 2파이야, 2파이. 알겠어? 내가 여기서 3분의 파이 구했잖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 얘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5파이가 돼야 되겠지. 2파이가 3분의 6파이 아니니. 근데 하나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되면 된다. 그럼 이게 끝난 거라고. 네. 물론 이런 문제 안 나와요. 탄젠트. 탄젠트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는데 홀수에다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 쌤이 그러면은 쌤이 100번 해주면 니네가 100번 하고 쌤이 한번 해주면 니네가 한번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네. 연습해야지. 그래도 그려봐야 막 눈에 들어오고 있고 하는 거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오케이? 네. 그러고 나면 어디에다가 정규선 그으라고? 홀수. 어디다가? 홀수. 이렇게 정근선. 정근선.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근선. 그러면은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뭐라고 얘들아? 2파이야. 왜? 두 칸이니까. 두 칸,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내가 필요한 선은 이만큼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알겠어요? 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한 칸 1사분면, 두 칸 2사분면, 세 칸 3사분면, 네 칸 4사분면. 그래서 한 칸하고 세 칸은 탄젠트가 양수. 얼사 탄코. 두 칸하고 네 칸은 2사분면, 4사분면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이퀄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이 뭐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만나는 점이 당연히 여기서 만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만날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탄젠트는 잘 들어. 얘하고 얘가 죽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거 그럼 얘는 얼마큼 차이야? 파이 차이야. 탄젠트는 죽이가 뭐니까? 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값만 구하시면 이 값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돼. 그래서 1사분면에서의 값을 구하면 거기다가 파이를 더한다는 게 3사분면 값이 돼버리는 거야. 2사분면 값을 구하면 거기다가 파이를 더하는 건 180도 돌아온 거잖아. 네. 4사분면 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탄젠트는 1사분면이나 2사분면 값만 구하면 1사분면으로 3사분면 값을 구해버리고 2사분면 값으로 4사분면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탄젠트 지금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탄젠트는 기울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뭘 써주는 거야? 1 써주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가 있고요. 요렇게가 있고요.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사실 얘가 1이야. 기울기가 뭐라고? 네. 그럼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간단해. 탄젠트는 당연히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보다 크죠? 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뭐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여기다가 파이를 더한 거. 3분의 몇 파이? 4파이. 4파이가 내가 구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네. 잠깐 쉬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0에서부터 2파이에서 y는 sin x와 y는 cosin x의 그래프가 y equal k, k는 0보다 1.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라고 보시면 돼? 양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만나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ABCD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C는 사인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사인 이퀄 양수. 얼마라고? 파이. 오케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걔를 예를 들어 정확하게 하려면 아 얘네 둘이는 한 칸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대칭이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한 칸이 2분의 뭐니까? 파이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이거 두 배이니까 파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A하고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하고 D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네는 정확하게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한 칸, 두 칸이니까 아, 네가 파이구나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합은 얘네 합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니까 이걸 더하면 답이 뭐가 된다? 그치. 이제 이런 걸 우리 앞으로 할 거란 얘기야.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단순하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복잡한 거라는 거 뭐냐면 X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을 해서 위치가 이제 조금 복잡한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말씀드린 y sin equal 양수 파이.
사인, 코사인 이퀄 양수 2파이. 그러면 답은 그냥 3파이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아셨죠? 네. 자, 여기 볼게요. 자, x가 0에서부터 2파이에서 사인 이퀄 뭐야, 얘들아? 양수를 만족하는 두 근이 이렇게 있다. 사인 이퀄 뭐야, 얘들아? 음수를 만족하는 뭐가 있다고? 두 근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했고 선생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사인 이퀄 양수는 합치면 뭐가 된다고? 파이. 사인 이퀄 음수는 뭐가 된다고 얘들아? 3파이 이렇게 된다고. 4파이를 나눠 갖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파이가 되고 c 더하기 d가 뭐가 되는 거야? 3파이가 되겠지? 네. 답은 뭐가 되는 거니?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0에서부터 4파이 a는 0에서부터 1.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주기가 뭐가 됩니까? 주기가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는 거니까 4파이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됐죠? 주기가 4파이란 얘기는 여기가 4파이란 얘기잖아. 네. 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네 칸 가서 도착한 곳이 주기가 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여기가 파이야. 원래 여기가 우리 계속 뭐라고 했었어? 2분의 8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가 바뀌면 뭐 하는 거야? 거기 따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2분의 파이, 파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했던 이유가 항상 위치가 뭐 하니까? 바뀌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네 칸이 가서 도착하는 곳이 주기가 되는 거고 그거에 4분의 1을 곱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한 칸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얘네 둘이 더한 거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지. 네. 얘네 둘이 더한 거는 파이, 2파이, 3파이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는 뭐가 되겠어? 6파이. 얘는 2파이. 그래서 답은 8파이.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복습 많이 하셔야 돼, 진짜. 네. 실제 문제는 많이 더 어려워요. 자, 이거 볼게요. x가 마이너스 8부터 12까지야.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잠깐 놔두시고 이렇게 보면 돼. 너는 그러면은 뭐냐? 일단 주기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 그러면 역수니까 파이분의 4 곱하기 뭐라고요? 2파이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8. 아, 주기가 뭐구나? 8이구나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너무나도 좋고요. 우리는 그래프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는 게 맞아. 알겠어? 그러면 주기가 8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8에서 어디까지야? 12까지지. 네.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지? 이쪽으로는 한 주기. 이쪽으로는 1.5주기. 1.5주기. 여기는 한 주기니까 네 칸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네. 여기는 1.5주기니까 6칸의 움직임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네. 여기는 하나 몇 개? 둘, 셋, 넷,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네. 즉 이만큼 가지고 난 따지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놓고 한 칸 갈 때 여기가 얼마라고요? 2, 4, 6, 8, 여기는 마이, 마사, 마유, 되겠지? 네. 그래놓고 나서 y 이퀄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간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럼 몇 개 점하고 만나요? 여섯 개 점하고 만난다고. 알겠지? 네. 여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렇게 만나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니까 얘네 둘이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왜? 마이너스 6이 돼 대칭이니까 그거의 두 배.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두 점은 여기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더한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12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푼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처음에 얘를 가지고 뭐 했어? 주기 체크했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주기하고의 관계에서 얼마큼 내가 그려야 되는지 체크를 했어.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한 주기, 얘는 몇 주기? 1.5주기.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림과 그래프를 이렇게. 한 주기, 하나, 1.5주기는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얘들 안 그려도 돼. 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리면 큰일 나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냐? 그냥 쫙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상관없어. 알겠지?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누구만 체크하면 돼? 아, 여기, 여기구나. 여기가 어디지? 하나, 둘, 셋이니까는, 마육이네. 이렇게. 여기는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 이게 뭐가 되겠어? 2, 4, 6, 8. 여기 얼마? 10.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2, 4, 20. 더하면?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요즘 저희가 안 자, 부등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부등식은 방정식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라고 했네. 그치? 0에서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2파이까지.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서 사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그 다음에 2 루트 2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려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겠어? 그리고 사인이 얘보다 뭐야? 작다라겠지. 작은 쪽이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이만큼 되겠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지. 루트 2가 있잖아. 선생님 뭐라 그랬어? 4분의 파이. 그니까 좀 해준 거좀 외우면은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 좀 해. 4분의 뭐라고 얘들아? 파이. 얘는 얼마야 그러면? 사인은 두개 합쳐서 파이. 4분의 3파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와. 4분의 3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부등식 똑같아. 코사인 x,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2분의 3. 중요한 건 얘가 이제 뭐인지.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쭉 그려. 그럼 여기가 어디냐 그 얘기지. 그러면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코사인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라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 그럼 여기는 코사인은 뭐 만들기? 2파이. 6분의 몇 파이? 11파이.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x로 따지면 이만큼의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겠어? 탄젠트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그래 풀이고. 그러니까 일단 자 이거를 풀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그리고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면은 이거는 얘들아 몇 분의 파이니? 그러니까 탄젠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간산이 1이라고 1. 뭐라고? 1. 그럼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이거 따지면 되는 거라고. 1보다 작니 크니? 잘 몰라요? 루트 3분의 1이면 작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6분의 파이겠지. 크면은 3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탄젠트는 더 쉬워. 그냥 딱 4분의 파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제시된 값이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가 뭐라고 얘들아? 6분의 파이.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값은 뭐라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 더하기라고 했지? 그럼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7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 값이 얘보다 커야 되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큰 것 같으니까 이만큼 맞죠? 네. 그럼 6분의 7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삼각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하고 시작했어? 움직였어. 알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뭐 할 거냐? 치환할 거야. 뭐 한다고? 치환. 치환. 그러면 EX 잘 봐봐. EX를 갖다가 뭐 T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C 어떻게 돼? 사인 T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치환했으면 항상 당연히 범위가 밖에 안 바뀌어? 범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EX잖아. 그치? 네. 근데 X가 이거잖아. 네. 그러면 얘를 당연히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두 개씩 곱하는 거지. 이렇게. 네. 4파이.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T가 되겠지? 네. 얘는 뭐가 됩니까? 0. 얘는 뭐가 돼요? 4파이. 아,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4파이까지 이렇게 부등호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알겠지? 네. 그래서 이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기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지. 주기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주기를 그리니까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파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파이, 여기가 뭐가 돼? 3파이, 여기가 4파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이 되겠지? 네. 2분의 1을 2분의 1. 얼른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몇 개라고요? 4개. 그렇죠. 4개죠.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부터 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 사인 2분의 1이지? 네. 그럼 항상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생각해보면 2분의 1 낮은 산이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가 6분의 뭐가 된다고? 파이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6분의 5 파이가 돼야 돼. 왜? 파이 만들기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한 주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했지? 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더하면 돼? 10, 10. 12, 12파이 더하면 되겠지? 네. 2파이 더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13파이가 되겠네.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12파이 더했지? 네, 그러니까 6분의, 그렇지, 17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하나, 둘, 셋, 네 개가 답이냐? 답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뭐야? T값이. 무슨 값이? T값이. T값이잖아, 그치? 네. 나는 누구 구해야 돼? X값 구해야 돼. 그럼 T는 누구야? EX라고. 누구라고? EX. EX. 그럼 여기 있는 E가 어떻게 하면 돼? 날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12, 12, 12, 12 되면 되겠네. 그래서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12분의 13파이, 12분의 17파이가 내가 구하는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뭐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복잡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얘는 X 평행이동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구를 치환하냐? 우리는 얘를 치환하는 거야. 안에 있는 전체를. 알겠지? 전체인 얘를 갖다 뭘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는 얘기가 되겠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아 코사인 t 이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t의 범위가 나와야 되겠지?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얘를 갖다가 이런 꼴로 바꿔주는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3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지? 여기다 더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 3분의 파이. 여기도 빼기 3분의 파인데 어차피 t로 하면 되겠지? 네. 여기는 3분의 파이를 빼니까 3분의 몇 파이가 되겠어?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의 범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t 3분의 뭐라고? 5파이. 부등호 잘 확인해 주시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아,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 그래프 그리면 돼? 2분의 1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있고 3분의 5 파이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도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다 그려보고 여기가 2파이가 되겠지. 여기도 하나,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쭉 그려볼게. 얘부터 파악하는 게 아니야. 이거부터 그리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어쨌든 만난점이 뭐이 정도 생기는 거 알겠지? 그쵸? 그러면 누구 값이 궁금하냐? 아, 3분의 2파이가 얼마냐가 중요해, 2파이가. 2분의 1이 얼마냐가 중요해. 이렇게 헛소리를 하냐, 이거를. 자, 코사인 2분의 1은 얼마일까? 낮은 산이 있고, 중간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겠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겠구나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즉, 여기가 3분의 뭐라고요? 파이.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뭐, 당연히. 그냥 구하는 게 아니야.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대칭관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어째 누구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일사분면에 알고 있는 각을 가지고, 대칭관계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누구야, 여기는? 당연히 두개 더해서 뭐 만들기? 2파이 만들기. 2파이 만들기가 3분의 뭐가 되겠어? 5파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접목해 주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쭉 갔다가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이 두 점이잖아. 두 점이니까 당연히 지금은 근을 구하는 거니까 아 t라는 친구가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누가 되면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나는 근데 x를 구하는 거니까 아 t도 누구였어? x 빼기 3분의 파이였잖아. 나는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넘어가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네. 여기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0과 3분의 2파이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0에서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똑같아. 일단 얘들아, 이거를 보는 순간 니네가 뭘딱 머릿속에 와야 돼? 아, 4분의 파이하고 연관이 있었겠구나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좀 그런 팁들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좀 외워. 어이? 자, 어?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고 놓겠다고, 얘를? 놓겠다고, A라고. 아, T라고, T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사인 t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x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뭐가 되겠어? 7파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여기는 이퀄이 있고요. t 여기는 이퀄이 없으니까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7파이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요. 사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 정도 그리면 되겠지. 맞지? 여기는 의미 있겠냐? 그냥 의미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쵸? 2분의 루트에는 이 정도 그리세요, 이 정도. 그리고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4분의 7파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이 정도까지 뭐 크게 의미 없어, 이런 데는. 이해됐지? 왜 그러냐면, 아까는 뭔가 딱 근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훨씬 뭡니까? 수월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들아? 일단 4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쵸? 여기 있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되겠어? 4분의 3파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t라는 친구는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몇 파이? 3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t가 누구예요?
여기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실제 x 값은 4분의 파이 넘어가니까 4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2파이,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파이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분의 몇 파이가 답입니까? 3파이에서 5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런데 여기서도 좀만 생각해보자. 문제가 뭐냐면 모든 근의 월고라고 얘들아? 합. 그러니까 월고 하는 거 합인 거야, 합을. 합.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나는 지금 T로 치환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T값이 얘하고 얘가 되겠지. 네. 맞죠? 네. T값이 얘하고 얘인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거의 합이 얼마야? 파이잖아. 네. 맞아요? 네. 다시 이거의 합이 얼마라고? 파이. 근데 그거는 T값의 합이지. 네. 그럼 X값의 합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 4,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몇 번 넘어와야 돼? 두 번 넘어가야 되겠지. 몇 번 넘어온다고? 두 번. 왜? 근이 두 개니까 두 번 넘어왔잖아, 이렇게. 네. 얘한테 한 번 이렇게 넘어왔고, 얘한테 한 번 넘어왔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T의 합이 얼마였어? 파이였어. 얘가 몇 번 넘어온다고? 두 번. 두 번. 그게 얼마야? 2분의 파이지. 네. 4분의 파이가 두 번 넘어왔으니까, 2분의 파이. 네. 맞죠? 네. 선생님, 이해 안 돼요? 네. 얘가 두 번 넘어왔잖아, 두 번. 이렇게 두, 한 번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 한 번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헷갈리면,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헷갈리면. 그냥 근 구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쌤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면, T의 합이 얼마라고? 파이라고. T의 합이 파인데 나는 결국에는 X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X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몇 번 넘어와야 돼? 두 번 넘어와야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두 번, 2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뭐를 안 했냐? 이 근 안 구했어, 그냥. 이 근 안 구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직접, 왜 그러냐면 너희들 이거와 똑같아. 2차 방정식이 있어. 뭐가 있어? 2차 방정식. 두 근의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하겠어 안 구하겠어? 그렇지. 구하겠어. 근데 지금 니네한테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런데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하는 바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로 해? 근계에서.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쌤, 어. 두 번 넘어간다 소리 뭔 소리? 네? T값이 이거나 이거잖아. 네. 근데 t값이 x 빼기 4분의 파이잖아. 네. 내가 x값 구해야지. 그럼 실제 x값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이리로 넘어와서 4분의 파이하고 얘를 더한 얘가 되겠지. 아. 여기서 또 한번 넘어와서 4분의 3파이에다가 얘가 넘어온 파이가 되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네. 근이 두 개면 당연히 얘가 몇 번 넘어와야 돼? 각각 넘어와야 되니까 두 번 넘어와야 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 이해가 되시면 T로 치환했어. 근데 합을 구하래. 어? 그러면 나는 어디서 대칭인지를 살펴봐서 여기서 대칭이네? 근데 얘가 2분의 파이네. 그러면 근하고 상관없이 두 근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야. 네. 그 파이에다가 얘가 몇 번 넘어오면 된다고? 두 번 넘어오면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답. 파이에다가 얘가 두 번 넘어와서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렇게 구하면 끝나다 이런 얘기야. 네. 맞잖아. 니네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누가 근을 구해서 더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계수성벌이잖아.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거야. 우리는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아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근을 안 구하고 그거에 T야 일단 T의 합을 구하고 내가 T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X로 바꿔주는 와중에서 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근이 두 개니까 두 번 넘어오는 그거를 우리가 모아주면 되는 거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했고요. 이렇게 됐네. 자, 일단은 잘 봐봐. 코사인 앞에 뭔가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넘길 수가 있겠죠. 어디다가 이렇게.
가능해요? 네. 없어졌어. 얘를 뭐할 거야? 치환. 뭐 한다고? 치환. t로 치환. 그러면 코사인 t는 2분의 뭐라고? 루트 3. 됐니 안 됐니? 네. 그런데 당연히 t에 뭐가 필요합니까? 범위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맞죠? 자, 일단 x가 이거니까 2x 하니까 여기는 0이고 얘는 2파이가 되겠지. 3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얘는 3분의 뭐가 되죠? 파이. 얘는 3분의 뭐가 되겠지? 7파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어디까지? 7파이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 봅시다. 이렇게 그리시고. 자, 일단 얘부터니까, 그냥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다가 다섯 칸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 자,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내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2분의 루트 3이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 얼마죠? 자, 빨리 하세요.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즉, 여기가 뭐가 되냐? 6분의 뭐가 된다고? 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6분의 뭐가 되겠어? 12 더하니까 13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로 돼 있다 보니까, 아, 헷갈려. 여기는 6이고 얘는 3이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6분의 뭘로? 2파이. 6분의 뭘로? 14파이로 바꾸면 되겠지. 그래야 편할 거 아니야. 똑같아야. 그치? 그래서 보니까 얘는, 6분의 2파이부터야. 그치? 그럼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얘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2파이부터잖아, 범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들어간다고 치자. 얘가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14파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지, 좀 넣겠지. 얘가 13파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걸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근에 뭘 구하라고? 해 합. 해 뭐라고? 합. 그러면 나는 여기가 얼만지를 여러분이 뭐 구하셔도 상관없어. 알겠어? 근데 그거보다는 얘네 둘이 이거에 대해 대칭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누구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잖아. 즉 얘가 2파이지? 그럼 얘하고 얘 더한 거는 뭐가 되겠어? 4파이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합이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누구의 합이야? T의 합이야. 누구의 합이라고? 나는 누구의 합을 구해야 돼? X의 합을 구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T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치면서 말잘 들어봐. 간단해. 얘는 몇번 넘어온다고? 두번 넘어온다고, 두 번. 근이 두 개니까 두 번. 그러면은 얘가 두번 넘어온다는 거는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필요하죠? 3분의 2파이가 필요하겠지. 여기까지 이해 돼? 그러면 얘는 3분의 12파이에서 2파이를 빼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10파이가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몇번 넘어올까? 얘는 한 번만 넘어오면 돼, 한 번만. 왜한 번만 넘어오면 되냐면, 잘 들어봐. 기본적으로 얘는 4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11파이가 돼. 쌤이 해주고 나서 한번 보여줄게요. 어쨌든 t 값이 뭐가 되냐? 6분의 11파이하고 6분의 뭐가 된다고? 13파이가 돼. 알겠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넘어가지.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잖아. 맞아요? 그럼 3분의 2파이를 빼니까 6분의 뭐가 되겠어? 얘는 9파이가 될 거야. 맞죠? 얘는 6분의 뭐가 되겠어? 11파이가 되겠지. 3분의 8씩 뺀 거야.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날아가겠지. 2가 날아간다는 거는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니? 2분의 1.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은 뭡니까? 3이죠. 아니, 나누는 게 아니라 뭔 소리 하는 거야? 곱하면 뭐가 되겠어? 6분의 9파이.
6분의 뭐야? 뭐가 되겠어? 11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봐봐.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얘가 6이 됐지. 얘도 2분의 1 곱해서 6이 됐지. 두 개를 더할 거 아니야. 그치? 두 분의 합이니까. 합이니까. 그럼 더하면 결국에는 분모는 뭐해? 한 번만 써지잖아. 몇 번만 써죠? 한 번.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더하기나 빼기는 몇번 넘어가야 돼? 두 두 번. 번 계산 중에 두 번. 왜? 각각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이 2는 몇 번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한한 번만 번만 나눠주면 돼. 왜? 분모가 똑같아지니까. 그거를 더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잘안 돼요? 얘도 6분의 9파에 6분의 11파이잖아. 두 개를 더하면 6분의로 가잖아. 6분의로 간다는 건 이거 한 번만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몇 번만 적용시켜주면 된다고?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3분의 10파이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만 곱해주면 된다고? 한 번만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5파이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고, 이거 풀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얘들아 뭐 해야 되겠어? 코사인 제곱 x를 뭘로 바꿔야 되겠니? 사제로 바꿔야 되겠지? 뭘로 바꾼다고? 사제. 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1마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니까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1 이거 없어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뭐 넘어가면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치? 뭐 치환할 거 없이요. 그냥 사인 x로 묶으세요. 뭘로? 그러면 2 사인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아 사인 x가 뭐일 때? 0일 때 또는 사인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선생님, 실수했네요. 계산 실수. 뭐 실수했냐면, 여기가 지금 2잖아. 그치? 2니까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1이 있어야 되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뭐 해야 돼? 있어야 되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해보면, 이거 그냥, sin x를 뭐 t로 치워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인수분해 할 정도 되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 2 사인 x하고 사인 x 1 들어가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사인 x가 얼마? 2분의 1 또는 사인 x가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 값이 얼마냐?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사인 이퀄 양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파이가 되는 값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2분의 1이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얘가 바로 뭐야? 6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가 되겠어? 6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어디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사인 x가 뭐야 얘들아? 마이너스 1. 그럼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한칸 갔다가 두칸 갔다가 세칸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세 칸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파이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 한 칸이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2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3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그러면 2분의 1하고 만나는 얘하고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얘. 이렇게 세 개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앞에 거보다 훨씬 뭐 수월하지, 사실 내가.
뭐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이 친구 뭘로 바꾸면 되겠어? 1마 코사인 제곱 x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코사인 x. 여기 2인데 얘네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 3은 0 이렇게 되겠다. 넘어가면은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5 코사인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뭐2 코사인 x 코사인 x 이거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코사인 x는 얼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뭐가 돼? 3이 되겠네. 근데 마삼이 될수 있어 없어?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코사인이 뭐만 되는? 2분의 1만 되는 것만 구하면 되고. 자, 코사인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있으면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것만 구하고 나면은 얘는 뭐, 무슨 관계로? 2파이 관계로 구하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낮은 산, 중간 산, 높은 산 하면 높은 산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 3분의 파이. 그러면 3분의 6파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3분의 몇 파이? 5파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5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쪽에서 앞에 거에 비해서는 뭐 훨씬 조금 수월합니다. 알겠지? 46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폼을 선 x제곱 마이너스 2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제 세타의 꼭지점이 직선 이거 위에 있기 위한 모든 세타 값들의 뭘 구하라고? 합을 한번 구해야. 이게 뭔 소리냐? 일단은 끊어보자. 이거에 뭐가 얘들아, 일단은. 꼭지점 2라고 생각해. 꼭지점부터 구하자. 꼭지점 이거 얘들아, 이건 이차함수야. 알겠지? 꼭지점 어떻게 되죠? 묶을 거 없죠? 그러면은 2 코사인 세타가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2 코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x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똑같아요. 알겠죠? 힘들어? 집중 말고. 괜찮지 않아 보여. 자, 코사인 세타 대입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요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제 코제 뭐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1 되겠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여기 위에 있다. 대입.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뭐가 돼? 2분의 1 되겠다. 그쵸? 모든 값들을 뭘 구하라고? 합. 사인이니? 사인이었어. 코사인이지? 코사인의 양수든 음수든 2파이. 됐죠? 코사인은 양수든 음수든 합을 구하라면 일단은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사인 양수 얼마? 파이. 지아씨, 사인 음수 얼마? 합. 오케이, 여기 잘하네. 3파이. 자.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된다, 진짜. 힘들어도. 영상 그냥 계속 돌려봐. 핸드폰 보듯이 봐, 핸드폰 보듯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중간고사라고. 자, 사인 양수는 뭐라고? 파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래프 지나가도 생각하고, 알겠지? 앞쪽에서 만나니까 파이, 뒤쪽에서 만나니까 음수는 3파이. 코사인은 V자인데,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니까, 가운데에 대한 대칭이니까, 둘다 2파이. 됐나요? 좋았어. 자, 이제 갑시다. 3번. 자, 3번 갈게요. 아니야, 3번 좀 나중에 가. 4번, 5번부터 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3번 하면은 멘탈 터져서 3번 5번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3번 5번 먼저 끝내놓고 자 봐 빨리 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거 뭐 간단해. 이거 봐봐. 이건 뭐니 얘들아? 사인 x가 누구보다 크다고? 2분의 1보다 크다고. 사인 이렇게 생겼지? 네. 2분의 1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크다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사인 2분의 1 풀소리 몇 번 해서 그치 이거? 이거? 어 그럼 2분의 1은 얘가 되겠지? 네. 여기 6분의 파이 여기 얼마? 6분의 5 파이. 단지 대충 느낌 알겠지? 네. 그럼 당연히 얘가 답이 되겠지. 알겠어요? 네. 됐어요? 네. 이거 딱 얘도 알겠지? 안 해도? 네. 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2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코사인 그래프 2분의 1 작다 이만큼. 여기 얼마? 3분의 파이. 여기 얼마? 3분의 5 파이. 왜 두 개 더하는 게 뭐가 돼야 돼? 2파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작다니까 당연히 이만큼 전체가 되겠지. 네. 크다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돼야 될 것이고. 네. 이 친구 뭘로 바꿔 얘들아? 이거 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쭉쭉쭉 했더니 이렇게 됐어. 사인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2분의 1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니까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1까지는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2분의 1에 대한 사인 값은 이렇게 6분의 파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 6분의 파이. 그러면은 여기 6분의 몇 파이? 5 파이. 이렇게 항상 짝꿍 합쳐서 뭐 만들기? 사인은 파이 만들기. 양수일 때 연습해야 돼. 하면 돼. 네. 처음 들으니까 좀 헷갈리고 막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 즉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5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이렇게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발전 문제 한번 볼게요. 뭐야, 이 로그는 또. 와. 와우! 둘이 똑같이 말하는 자, 봐봐.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거래. 그럴 때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두근에 뭐 구하라는 얘기야? 합. 두근에 뭐라고? 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거의 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여기 보니까 어, 얘 민 뭐야? 사. 얘는 밑이 뭐야? 그럼 밑을 어떻게 해야 돼? 사로 맞춰야 되겠지? 사로 맞추는 방법은 얘들아 잘 들어. 여기다가 2분의 2 해주면 돼 이렇게 그냥. 그럼 얘가 넘어가서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4로 바꾸겠지. 네. 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 넘어가면 되겠지? 네. 그럼 코사인 뭐가 되겠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어요?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얘네는 밑이 같으니까 곱하면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2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지. 로그 뭐에? 4에. 오케이? 네. 여기는 로그 4에 사인 뭐가 돼? x. 로그 4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부등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밑이 4니까 3 널러가 이렇게 되겠지? 네. 니네 널러와 2 아니 니네가 니가 널러면 안 되겠다. 얘가 1마사가 되니까 네. 얘가 2-2 사인 제곱 x가 3 사인 x가 되겠지? 네. 너 넘어와. 그러면은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0보다 뭐하다? 크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사인 x 사인 x. 오케이? 네. 3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2가 돼서 플러스 얘는 1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 2분의 1 얼마?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알죠? 네. 큰 작자. 그러면 사인 x는 2분의 1보다 뭐가 되는지 작든지 사인 x는 마이너스 2보다 아니 2분의 1보다 크든지 네. 얘보다 뭐 하든지 작든지 이렇게 되겠지. 큰큰 작작.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사인 x가 2분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죠. 사인 x는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되겠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잘했어 지금. 아주 잘했어 지금까지. 축하합니다. 다 했어요 이제? 짠짠짠짠 2분의 1 이렇게 작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네. 근데 범위가 어디니? 야 여기만 기네. 다시 짠 이만큼이네. 네. 한 칸. 맞지? 맞아요. 2분의 1이면 여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작은 어디야 뭐야? 크다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지. 네. 여기는 2분의 뭐가 되죠? 파이.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사인 2분의 1. 2분의 1. 6분의 뭐가 된다고? 파이. 두 개 더하란 얘기죠? 네. 6분의 파이, 6분의 몇 파이? 3파이. 6분의 4파이, 3분의 얼마? 2파이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몇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실근을 뭐 하도록? 같도록.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건, 사실. 네. 그쵸?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짝수잖아. 그러니까는, 아, 4분의 D를 사용하면 되겠군요. 이거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C 하니까 2,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아까도 다 했던 문제. 그쵸? 네. 이렇게 풀면 끝난다. 자, 그 다음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것이 뭐 하도록? 성립하도록. 얘는 몇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몇차 부등식? 그러면 얘가 어쨌든 간에 x축 0, x축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네. 왜?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자, 여기가 2가 있으니까 4분의 1로 가면 되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루트 2 사인의 제곱이니까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부호박해서 플러스 뭐가 되겠어?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0보다 뭐하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친구 뭐하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즉 2 마이너스 2코로 바꾸고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쫙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이제 뭐 똑같이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오아주. 자, 477 2000년도 태어나기도 전에 수능을 내가 풀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때 그거 아닌가? 올림픽 아닌가? 2002년 자 이것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뭐하도록 얘들아?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뭘 구하라고요?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2차가 아니잖아. 네. 2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2차일 때는 그냥 2차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코사인 세타를 뭘로?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시면 이 친구 금방 알아요. T제곱 마이너스 뭐라고요?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T는 당연히 요 땅으로 돼야 되겠네. 왜? 아무런 범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친구는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럼 너 한번 그려봐. 알았어.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시고요. 왜? 얘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네. 이거 지금 고2 문제 아니야?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니까. 네.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있는 t가 바로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까지라는 얘기는 요 따구가 되는 요 따구가. 되겠어?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됩니까? 최소값. 무슨 값? 최소값. 얼마? 1일 때. 얼마일 때? 1일 때. 여기 때 최소값이 되겠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되니까, 너는 얼마니? 10에서 3 빼니까 7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 이렇게 되겠다. 네. 자, 이제 시작할게. 여기에 있는, 자, 모든 세타에 대해서라는 건 이만큼의 그래프만 말하는 거야. 이만큼의 그래프가 0보다 뭐 하면 좋겠다고?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작은 요놈아가 7-A가 제일 작은 애가 0보다 크거나 뭐 하다면? 같다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애 뿔락뿔락뿔락뿔락뿔락뿔락뿔락 얘네들은 당연히 0보다 뭐 하겠어? 크거나 같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A의 최대값은 뭐가 된다? 7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fx는 sin pi x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주기부터 확인한다. 오케이? 네. 주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친구 파이 분의 1 곱하기 2파이니까 없어지고요. 뭐가 됩니까? 2가 되네요. 자, 주기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주기가 2면은 한 칸이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이 한 칸이야. 평상시 2분의 파이였던 자리가 2분의 1 되는 거야, 그냥. 파이였던 자리가 1인 거고, 2분의 3파이가 그냥 2분의 3. 2파이가
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 탔어. 자, 직선 3분의 2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3분의 2 값에 대한 어떤 각을 알아볼라. 몰라? 모르잖아. 어쨌든, 만나는 점 중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세 점의 X좌표를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것값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보세요.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쨌든, 최대한 가까이 있는 친구를 냅두고, 알겠어? 최대한 가까이 있는 친구를 냅두고, 얘네 둘이의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럼 얘네 둘이 값을 구하면, 얘네 둘이는 이거에 대한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지. 네. 다섯 칸이면 2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 베타 더하기 간만하는 이 친구가 바로 뭐란 얘기야? 5구나, 라는 식으로 알 수가 있겠지. 5 맞아, 안 맞아? 맞아요. 5 맞아. 됐어요? 그러면은, 주기가 얼마야? 2. 그러면 주기만큼은 빼도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가 뭐 2파 1때 다 뺐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아, F, 알파 플러스 뭐야? 2라고 똑같겠지. 네.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돼.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 얘들아. 어떤 거 있었냐면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거 있었지.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꿨었지? 사인, 세타로 바꿨어, 일단은. 그리고 이 파이 때문에 얘가 몇 사분인 거 알아? 3, 4분면인 거 알았지? 3, 4분면인 거. 3, 4분면 사인 값은 뭐가 되죠? 음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값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값이 내가 찾는 답이구나, 라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 지금 주기가 2야. 뭐가 2라고? 주기가 2. 그러면, 주기가 2라는 거는 2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얘기야? 2 파이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1이 대신하는 거는 누구야? 파이겠지, 파이. 2 파이가 지금 2잖아. 네. 그럼 파이는 뭐겠어? 1이겠지. 뭐겠어?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무슨 말이야? 이 말이란 얘기라고. 알파 더하기 뭘로 보면 되는 거야? 파이로 보면 되겠지.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는. 그럼 당연히 얘는 F 뭘로? 알파로. 뭘로? F 알파로. 근데 이거 덕분에 부호 뭐? 반대.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네. F 알파가 얼마예요? 3분의 2. 그치? 네. 부호 반대. 마이너스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정답. 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함수 EX의 그래프가 직선이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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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꼭 알파벳하는 여기에 대해 대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여기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고. 알겠니? 이게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값이 달라져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2x니까 당연히 2분의 2파이니까 뭐가 되겠지? 주기가 파이가 되겠지. 뭐가 된다고? 파이.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 여기가 파이야. 되니 안 되니? 됐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는 이거에다가 뭐 곱하라고? 4분의 1 곱하라고. 연습해야 돼 진짜. 네. 어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기를 찾는 거야 먼저. 그리고 항상 여기가 뭐가 대칭이야. 그 대칭 축을 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 얘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주기 구하고 곱하기 4분의 1 해서 한 칸에 해당하는 값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몇 칸째 있냐? 그럼 그 한 칸에 해당하는 값 곱하기 그 몇 칸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얘는 한 칸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4분의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되겠지. 한 칸, 두 칸, 세 칸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4분의 뭐가 되겠어? 3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한 칸, 두 칸, 4분의 파이가 두 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알겠지? 네. 맞죠? 네. 문제 잘 봐봐. 어? 알파, 베타를 하려고 했더니 알파나 베타는 몇 개야? 두 개야. 지랄 났네.
맞잖아. 아니, 알파나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 할거 아니야. 근데 알파 하나인데 베타는 두 개잖아. 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 이렇게 그럼 짝꿍을 지어주면 괜찮겠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지금 알파하고 델타가 어디 대칭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옷이 뭐야, 허치까리였네. 잘 보세요. 여기가 파이라고. 알겠어? 네. 알파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델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딱 봐도 이거에 대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어? 대칭인 거 알고 있겠지? 네. 그럼 얘가 뭐냐? 한 칸 두 칸이니까 4분의 파이가 두 칸인 2분의 파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결론적으로 아 니네 둘이를 더하는 거는 이거의 몇 배? 두 배. 오케이. 파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 어... 그 다음에 베타하고 감마도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대칭이잖아. 그럼 당연히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되겠어? 파이가 되겠지. 근데 그게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겠네.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파이. 이렇게 푸지. 라스트 471. fx가 sin 파이 x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주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역수분의 2파이 해보면 약분 되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쵸? 자, 그래프와 이렇게 3분의 2가 이것도 뭐 특수각이 아니까 몰라. 그치? 해서 작은 거부터 알파, 베타 이렇게 뭐 감마라고 얘기를 했어. 됐나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2니까 자, 항상 얘기하지만 작은 거를 놔두고 이 두 개의 대칭축을 찾으라고 이렇게. 됐니? 네.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 한 칸, 두 칸, 세 칸이지. 근데 이게 주기가 지금 얼마니까? 2. 주기가 여기가 지금 2니까. 네. 주기가 2지? 네. 그럼 한 칸이 얼마야? 2분의 네. 1. 그러면 2분의 뭐가 되겠어? 3. 그러면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얘들아? 얘네는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어? 3하고 1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4. 4. 4는 몇 주기? 2주기. 무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앞동네는 F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되겠지. F 알파는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값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는 얘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알아들어? 네. 자, 여기 봅시다. 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대칭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얘가 2분의 1이잖아. 네.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1. 1. 합치니까 2분의 뭐가 되겠어? 3. 2분의 3은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몇 칸 가야 돼? 3칸. 3칸. 한 칸, 두 칸, 세 칸. Y값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어? 재밌어? 어쨌든 오늘, 최대치수는 사실은 뭐 별거 없고요. 최대치수는 그 마지막 문제 있지? 네. X의 개수가 미지수인 거. 그거 먼저 여러분이 잘 좀 체크를 하시고, 집에 안 가요. 시간 좀 남았어요. 방구 등식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푸는 거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푸는 거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그걸 가지고 도형 문제 풀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고생했어요, 어쨌든.